숫자와 나쁘다 나쁘다는 숫자가 있는데 사람마다 좋은 숫자와 숫자와 나쁜 숫자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내가 지니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이 경제 경제적 운세와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예. 예, 내가 선택할 수 그렇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번호를 만들어서 사용하면은 그게 또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예, 그 어떤 사람이 저의 전화를 보고 번호를 보고 그 가운데 번호가 안 좋은데 그 번호를 갖고 있으면 뭐 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럴 번호다 라고를 하면서 바꾸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수리하러 동물을 했다고 그러시면서 근데 이 말이 맞는지 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걸 크게 널리 배우세요. 하나만 갖고 딱 배우면 다른 게 또 이해가 안 돼. 이 원리가 뭐냐 하면 내가 이 지금 이 번호 같은 게 전부 다 우리하고 숫자가 이 세상의 운영은 전부 다 숫자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9까지 숫자가 나와 갖고 있는 게 천부경이에요. 이 숫자 안에 에너지를 담아서 전부 다 이 지상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게끔 우리한테 와닿고 있는 거는 맞는데 우리는 이 숫자에 대해서 내한테 안 좋다라는 걸 무슨 뜻이냐면 이 숫자를 이기기가 네가 좀 힘이 모자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다른 거는 다 가져왔는데 뼈대도 가져왔고 뭐도 가져왔고 뭐 이렇게 그 이제 우리 이제 원소들의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 요 인간 육신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이게 20몇 가지 원소가 지금 이게 합치져 가지고 이게 우리가 육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약하다라는 것은 이 원소 중에 뭐가 지금 약하다라는 거죠. 약한데 이 숫자를 내가 지니고 네가 쓰면은 이게 네가 약한데 자꾸 이것이 자꾸 눌리니까 요래서 약하니까 그럼 이걸 쓰지 마라 하는데 이걸 안 쓰는 게 아니고 요 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이 기운을 강화시켜야 돼요. 이래가지고 이걸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그러라고 약하게 해놓은 겁니다. 약한 거는 피하라고 약하게 해놓은 게 아니고 이 약한 부분이 왜 약한지를 공부를 해서 이걸 이겨내가지고 이걸 다스려 나가라고 약하게 해놓은 것이지 이거는 약하니까 피해라 이하는 것은 이거는 네가 실력이 없으니까 피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살다가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살았잖아요. 어렵게 살고 나면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전바치를 만날 때 길 가다가 내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친구 따라가니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내가 물으러 가서 이야기 듣기를 해요. 전바치를 만나는 순간부터 네 인생은 바뀔 수도 있고 더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힘드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힘들게 살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보면 어떤 인연을 만난단 말이죠. 만나는데 네가 힘들게 살면서 공부를 했으면 어떤 인연을 딱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내한테 뭐를 가르쳐주는데 그런 건 다 아는 거니까 받아들이고 저 사람 수준이 참 낮네 요렇게 하고 이걸 탁 이렇게 접어버리면 나는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게 내한테 아무것도 안 믿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힘들게 이렇게 살다가 어떤 스님을 만났는데 당신은 관세음보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가는 공부를 안 해서 약해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내가 관세음보살 공부를 똑바로 해갖고 바르게 이걸 다 잡고 나면 내한테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 스님도 안 하고 아무도 그 소리를 내 앞에 안 합니다. 네가 부처 공부가 끝났으면 부처를 논하는 자가 네 앞에서 끄적거릴 수가 없어. 근데 내가 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한테 지금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접근을 하니까 내가 이 소리를 감아들으니까 흔들린단 말이죠. 네가 거기 약해서 그러는 거라. 이 공부를 강화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숫자에 대해서 강박관념 갖지 말고 이걸 이겨내는 공부를 해라. 이게 천부경 공부예요. 근데 천부경은 숫자로 이루어져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 안에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나간다라는 질량을 지금 이야기해 놓은 게 이게 천부경이에요. 자연의 법칙은 이렇게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천극장, 지극장, 인극장이 있는데 이 하늘의 운용법과 땅의 운용법과 인간이 살아나감의 운용법을 적어놓은 게 천부경이에요. 이제 요런 것들이 그 안에 숫자에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제 천천히 할 테니까 지금 숫자를 바꾸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절대 없습니다. 그 숫자에 대한 걸 내가 들었으니까 이 숫자에 대한 걸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이걸 바꾸고 다른 걸 쓴다고 내가 좋아지는 행운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한테 이 약점을 가르쳐줬으니 이걸 공부할 기회가 온 거죠. 이렇게 해서 아주 모지르는 걸 채워나가는 사람이 돼야지 피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오늘날 전부 다 피하다가 보니까 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부닥쳐가지고 그걸 내가 기운을 키워서 리드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걸 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피하지 않아도 이 정법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내가 모지르는 약점의 것이 기가 차게 들려가지고 이 질량만큼 네가 요만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요만큼 정확하게 노력을 하면 그 다음에 들리는 게 여기서 물리가 일어나게끔 들려요. 그래서 이것이 물리가 일어나서 이것이 운행이 돼갖고 내 질량 에너지를 채워서 분별력이 커지고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안 들리던 게 들리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단 말이죠. 이제 요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그놈만 하는 사람이 절대 내한테 접근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기운 다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